드라마와 이제 매체를 계속 하다가 뭔가 조금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겠다고 좀 생각이 많이 들었고, 그리고 평소에 노래하는 것도 좋아했는데 뮤지컬 제이가 사실은 한 3-4년 전에 이렇게 좀 들어오긴 했었어요. 그때부터. 근데 이번에 그때는 조금 제가 좀 자신이 없었다고나 할까 뭐 그래서 조금 고사를 했었는데, 이번에는 조금 뭔가 제이가 왔을 때 조금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이렇게 딱 들어서 도전을 해봤고, 그리고 또 세종문화관이라는 그 말이 저는 이렇게 어려운 건지 잘 몰랐습니다. 그냥 들었을 때는 아 되게 좋은 극장에서 하는구나 해서 이제 선택한 것도 좀 있었는데, 이 자리에서 이렇게 뮤지컬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뮤지컬 배우분들에게도 좀 영예로운 그런 극장 그런 거더라고요. 저도 잘 몰랐습니다 초반에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알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뮤지컬이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걸 많이 느꼈고, 그래서 저희 도전이 지금은 이제 뭐 어쨌든 공연이 시작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작품을 하기 위해서 계속 잘 도전, 만약에 제가 작품을 계속 할 수 있다면 잘 도전했다라는 생각이 들고, 그래서 이 작품의 또 스케일과 또 이 극장의 또 스케일도 있고,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이 폐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. 그래서 첫 공연을 했고 오늘 또 저녁에 공연 두 번째인데, 앞으로 끝나는 날까지 좀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. 네.